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PM30-MG 다방향 라인 레이저와 PM40 다방향 라인 레이저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들은 제품 리뷰를 위해서 필티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시인성 문제 때문에 레드라인 레이저를 잘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죠.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그린 레이저 제품입니다. 이쪽 제품이 PM30MG고 이쪽 제품이 PM40MG입니다. 제품 재원을 먼저 보실 텐데요. 두 제품이 권장 소비자 가격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재원이 비슷합니다. 레이저 수신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레이저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설명서에는 20m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개인 차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시력이 좋으신 분도 있고 좋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20m에서 그 이상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테고 그 이하로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 자료에 따르면 20m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도로 판매하는 PMA31G 이 레이저 수신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두 제품 모두 다 작업 범위가 50m입니다. 이 제품이 작업 범위의 가운데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작업 반경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용 가능한 길이는 100m가 되겠습니다. 자동 수평 레벨링 시간은 두 제품 모두 3초로 동일하고요. 정확도는 PM30이 1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mm 그리고 이 PM40 같은 경우는 1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mm가 되겠습니다. 라인 두께는 5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을 했을 때 2.2mm 이하입니다. PM30 같은 경우는 레이저 등급 2등급에 510에서 530 나노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PM40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등급 2등급에 510에서 660 나노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둘 다 12V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배터리 수명은 이 PM30 같은 경우에 모든 라인을 켜고 2.6A 배터리를 장착했을 경우에 8시간, 그리고 이 PM40 같은 경우는 동일한 배터리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 7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는 크게 무의미할 것 같고요. 작동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두 제품 모두 동일하고요. 이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온도는 영하 25도에서 영상 63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한낮에 차 안의 온도가 뭐 80도까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 레이저 제품은 아무래도 정밀 기기이다 보니까 한여름에는 차 안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분진 및 수분에 대한 IP 등급은 둘 다 IP54 등급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레이저 수광기는 IP56 등급입니다. 그러면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제외하고 PM30의 제품 무게는 926g입니다. PM40의 무게는 758g입니다. 똑같이 세 라인이 나오는 레이저 레벨기인데 이것과 이것의 모양이 약간 다르게 생겼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M30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형태의 디자인이죠. 상단에 수평 라인이 나오고 측면과 이 전면에 있는 다이오드에서 수직 라인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을 시켜보면 수직 라인이 이 두 부분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 라인이 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두 다 켰을 때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 제품의 작동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의 가장 우측에는 오프 버튼이 있고요. 중앙에는 이 자물통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자물통 그림은 레이저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수평이 아닌 다른 경사 라인 같은 것을 잡을 때 레이저의 추를 고정시켜주는 위치입니다. 가장 왼쪽으로 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평 수직 모드입니다. 가운데 부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왼쪽으로 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V와 H는 수직 모드냐 수평 모드냐 그것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은 수광기를 사용할 때 이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불이 켜지면서 수광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배터리를 끼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는 오프 상태이고요. 가운데로 보게 되면 레이저가 켜진 상태에서 레이저를 기울여서 사선에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모드의 레버가 있을 때는 5초마다 한 번씩 레이저가 깜빡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수평 수직 모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가운데 잠금 장치에 있는 모드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초에 한 번씩 레이저가 깜빡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평 수직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수직 두 라인만 켜져 있는데요. 여기서 VH가 써 있는 이 모드를 누르면 수직 라인 한 라인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수평 모드. 한 번 더 누르면 수평 1 라인과 수직 2 라인이 모두 다 나오는 3 라인 모드가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다시 최초에 켜졌던 수직 2 모드, 그것만 온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수광기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 수광기 모드에 점등이 되면서 레이저 불빛이 다섯 번 깜빡이게 됩니다. 제품 작동 방식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이얼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다이얼은 이 제품을 켰을 때 이 수직 라인 두 라인이 교차하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천정으로 표시를 하거나 하는 이 두 개의 수직 라인이 교차하는 이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다이얼은 미세 조정 다이얼입니다. 이것이 힐티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돌려주면 이 본체가 미세하게 이동을 하면서 미세하게 라인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얼로 미세 조정을 할 때 어떤 제품들은 여기 있는 이 십자 교차점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특허받은 기술로 이 교차점이 이동을 하지 않으면서 라인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지점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표시가 모드를 바꾸면 잘 보이겠죠. 여기 포인트를 표시를 했고요. 지금 이 표시에 교차선이 일치하고 있는데 이 다이얼을 돌려도 그 포인트가 이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각대에 끼울 수 있는 나사산의 홀더 규격은 4분의 1인치 규격인데요. 이 브라켓을 사용하시면 위에는 4분의 1인치, 밑에는 8분의 5인치와 4분의 1인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삼각대를 사용하셔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얘를 회전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들어있는 이 PMA89, 이 PMA89 브라켓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결합을 시켜주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브라켓 같은 경우는 뒷면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철제로 되어 있는 벽체나 스틸 스터드 그런 곳에 부착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다리가 나와서 안정감 있게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간단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요. 벽에다가 부착은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M40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수직 두 라인, 수평 한 라인 해서 총 세 가지 라인이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 하단부에 수직점, 빨간 수직점이 한 개 더 나오게 됩니다. 한 개의 포인트와 세 개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삼각대에 물릴 수 있는 나사 홀더가 8분의 5인치와 4분의 1인치 두 가지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삼각대에 장착을 하셔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PM40 제품의 작동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돌릴 수 있는 다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PM30 같은 경우는 좌우로 미는 레버였다면 이 PM40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돌릴 수 있는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로 올리게 되면은 오프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자물통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사 라인을 사용할 때 설정할 수 있는 모드이고요. 가장 아랫부분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수평 수직 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PM30과 동일한 버튼 V와 H가 적혀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수직과 수평 라인을 번갈아 가면서 원하는 라인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버튼입니다. PM30에 있던 이 수광기 버튼이 PM40에서는 없습니다. 대신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라인이 다섯 번 깜빡이면서 수광기 사용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품은 기본 제공되는 삼각다리,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우주선이라고 하는 그런 레이저 레벨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 우리가 자주 보아왔던 그런 레이저 레벨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배터리 띄우는 곳은 이 뒷부분에 있고요. 아까 PM30 같은 경우는 배터리 끼우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위에서 아래로. 얘는 옆으로 끼우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티 배터리의 장점 중 하나가 배터리를 탈착할 때 사용하는 이 버튼. 이 버튼이 배터리 잔량 체크 버튼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터리 잔량 체크하는 버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배터리 탈착 버튼을 눌러주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이렇게 끼워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레버 한 칸 돌려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경사 모드가 되겠죠. 경사 모드. 경사 모드가 되고요. 경사 모드를 유지시킬 때는 5초에 한 번씩 깜빡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두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었던 VH 적혀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수평 라인이 나오고요. 또 한 번 눌러주면 수평 라인과 두 개의 수직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 번 눌러주면 두 개의 수직 라인, 또 한 번 눌러주면 수평 라인만, 또 한 번 눌러주면 모든 세 개의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반복이고요. 수광기 모드를 사용할 때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다섯 번 레이저가 깜빡이게 됩니다. 이렇게 깜빡이면 수광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도 요 밑에 있는 발에 보시면 무한히 회전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여기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요 빨간 점, 이 빨간 점이 이 제품의 중앙 부분을 수직점을 표시해주는 빨간 포인트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수직 위치를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당연히 동그란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 다이얼을 아무리 돌려도 이 수직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각대 안에도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끼웠을 때도 바닥에 동그란 점이 동일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 PM40과 PM30의 가장 큰 차이가 PM40은 이 제품의 중앙 포인트가 이 기계의 하단부에 빨간 점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이 PM30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이 포인트가 위치를 한다는 거죠. 이 크로스되는 포인트가. 그 점이 가장 큰 차이고요. 제품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 제품이 더 유용할 수도 있고 이 제품이 더 유용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이 PM40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가 10m에 플러스 마이너스 2mm, 그리고 이 PM30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가 10m에 플러스 마이너스 3mm라는 차이가 있고, 이 제품은 이 엑시콘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관 엑시콘을 사용하고 있고, 이 제품은 금속으로 된 메탈 블레이드 엑시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는 두 제품이 모두 다 동일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품의 재원과 작동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계속 말만 할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